암호화폐 요구부터 프라이빗 키까지 탈취하는 랜섬웨어가 발견됐습니다. 안랩은 사용자 파일을 암호화해 이를 풀기 위한 대가로 암호화폐를 요구하며 사용자 개인정보를 탈취해 추가 피해를 일으키는 스톱 랜섬웨어를 발견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스톱 랜섬웨어는 감염 이후 사용자 PC 내 파일을 암호화한 뒤 사용자가 복호화를 원할 경우 암호화폐 등 금전을 요구합니다. 또한 파일 암호화와 함께 정보 유출 악성 코드를 추가로 내려받게 합니다. 이렇게 받은 악성 코드는 사용자 몰래 개인정보를 탈취하게 돼 막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파일 암호화 이후 복호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일반적인 랜섬웨어를 뛰어넘는 진보된 랜섬웨어입니다. 특히 사용자 정보 탈취는 PC에 저장된 비밀번호부터 스카이프 대화 내용, 암호화폐 프라이빗 키 정보, 시스템 OS 정보 등 PC에 저장된 모든 정보를 빼앗아가는 수준입니다. 정보 탈취를 위한 개인정보 파일들은 암호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치밀함도 갖추고 있습니다. 안랩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품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다운로드를 비롯해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의 첨부 파일 실행 자제, 의심되는 웹사이트 방문 자제, OS 및 인터넷 브라우저 응용 프로그램, 오피스 소프트웨어 등 프로그램의 최신 버전 유지 및 보안 패치 적용, 백신 프로그램 최신 버전 유지 및 주기적 검사 등 기본적인 보안 수칙 실행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